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돼.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막 성경 해야 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진짜 성령의 일을 잊어버리고요. 또 교회 그 보이는 것에 또 집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우리 목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은 폐가 반만 나왔어. 한쪽은 아예 없고 거의. 그러니까는 이 병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막 병이 얻어가지고 막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막 폐를 막 절단을 하고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이제 힘듭니다. 뭐 이런 이제 선고를 받았어. 근데 이 목사님이 오케이 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 죽어도 뭐 내가 천국 가면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천국을 다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야. 뭐 죽어도 나 할렐루야 가면 좋은데 내가 야, 살아서 내가 솔직히 주님 앞에 좀 부끄럽다. 이대로 천국은 내가 가겠지만 좀 부끄러운 구원 같다. 내가 좀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전도를 좀 하고 싶다. 사람을 좀 살려보고 싶다. 목사로서 야 이거 내가 이몇 명을 전도했나 이게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만 했지 직접 나가서 뭐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안 해본 거야. 병원에 누워서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다 없어졌어.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할렐루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가 된 거야.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나 주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사람 그 목사님 통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 난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지금 아직도 사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왜 사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요, 나를,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세요? 솔직히. 그러면요, 그게 아직은 금방이 못 봐요. 왜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야 이제 하나만 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리스도 한 분이었구나. 아멘.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내 삶하고 이게 딱 맞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거를 몰랐을 때는 아 예수는 믿고 내가 뭐를 돼 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뭐막 그냥 주석 책도 좀 내고 책도 좀 쓰고 좀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막 강연도 다니고 뭐 사람도 막 그냥 은혜도 좀 끼치고 뭔가 내가 뭔가 좀 유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속았던 거야. 내가 하나님 이용하고 있었더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착하게 해주시면 주님도 뭐 손해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은밀한 그 계약 비슷하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열어줄 것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조그만 애가 교회에 앉아서 주님 내가 주님 진짜 계시면 나를요. 한번 이렇게 공중에 뜨게 해주세요. 사람들 다 보이고, 보면 사람들이, 야, 쟤가 뜨네. 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 한번 뛰어주세요.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랑 딜하기 시작했어. 아주 종교성이 투철해가지고. 하나님 위하는 척 하면서 나를 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요, 못 봤어요, 제가. 그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은 예수님. 이용하고 있어. 난 충격을 못 써. 얘가 형한테 딱. 근데 나도 나를 못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용하는 줄 몰랐어. 진짜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좀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난 사실 했죠. 진짜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영적인 일을 내가 주님의 일도 육적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삶이. 근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지금 이렇게 100년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영적으로라야 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journey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야 천국 영원한 세상에 가서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베이스는요, 하루하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모여서 떡을 뗀 거예요. 공동체도 매일 모이신다고 그랬죠. 왜 모여서 뭐 했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왜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라도 자꾸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이게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누구 판단에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육의 생각을 영적인 사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지불식간에 성령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아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죄였구나.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저 사람은 그냥 속으로 슬쩍 비판했는데 판단했는데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세세한 거 세밀한 거를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그 자체신데 그 밝은 빛에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걸 보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조그만한 일도요 이제는 금방 드러나. 옛날에는 뭐 담대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웬만큼 뭐 죄를 져도 뭐 꿈쩍도 안 해.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어? 근데요 가면 갈수록 조그마한 죄라도 빨리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계속 막힌담이 없어야 돼. 주님은 나를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꾸. 아, 네.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자백만 하면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 자백만 하면 돼. 아, 네. 한 번 자백한 건 또 자백할 필요 없어요. 믿음에 한 번 고백하면 끝나. 그리고요.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007 라이센스처럼 이게 막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 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또 육으로 쓰는 영적인 진리를 또 육으로 바꿔먹어. 이게 뭐예요? 망령되기. 장자권을요. 아유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거. 우리한테 영적인 다 장자권을 딱 줬는데 요거를 영적인 건 뭐 아유 내가 이거 있어봐. 장자 뭐 누가 그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자꾸 바꿔먹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일이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모여서 뭐 하냐면 회개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나가서 뭐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다 프로텍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내 마음에 하나라도 1.1핵도 걸리는 게 없도록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부족하지만 지은 것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뽀송뽀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더라도 할렐루야 딱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회개하지. 어? 아유 나 그 사람만은 내 용서 못해. 그거는 내 좀 있다가 내 좀 성화가 좀 더 되면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비극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내일 뭐 어떻게 뭐 깨닫게 된 순간 그 순간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바로바로 씻어버려야 돼. 아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멘. 내 엄마 아빠를 비판한 거, 저 아버지 무지하게 비판했어요. 아버지가 저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아우 막 그냥 말로써 막 너무 그렇게 참 많은 죄를 제가 졌어요. 입술로 아버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 해내시겠어요. 계속 씻어내겠어요. 그걸 회개 안 하면 그 인생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너도 한번 그걸 당해봐라.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닫게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라고. 회개를 안 했더니. 응? 아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역적인 진리를 알고 맨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한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것도 안 한 것도 죄예요. 그런 하나님 성령의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한 것도 아예 안 할래. 요것도 죄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요 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가요 계속 주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는 주님하고 되게 친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친해져야 천국 가서도 좀 소목소목하지 않죠. 여기서 안 친한데 그냥 주님 영원히 보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친해져야 되니까 주님하고요. 주님 매일 이렇게 주님 음성 듣고 뭐 할까요? 뭐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에? 뭐래도 계속 주님한테 여쭤보고 자꾸 고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왜냐하면 저희는 뭐라 하냐면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안 들려요. 그걸 놓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100%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저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의 방법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자꾸 주님한테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뭘 얘기해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요 마음이 될 때요. 들리기 시작해요. 세미한 음성. 그러면서 성경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그런 언뜻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 계속 기도 주님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다 계속 교통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가 돼요. 그냥 우리가 막 폼 잡고 막 기도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냥 주님하고 그냥 생각만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삶을 왜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보이네. 저 사람이랑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또 만나고 싶네. 뭔가 자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 저 사람 만나고 대화만 하면 막 그냥 빛이 들어오는 거야. 왜? 그건 뭐 내가 내 혼적으로 얘기를 해줄 땐 그런 게 안 일어나는데 대화를 하다가도요. 주님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하세요? 자꾸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듣는 분들이 빛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자꾸 찾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냥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 삶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 내가 전도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주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향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주님하고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들에게 잠깐 약간씩 말을 주는데 주님 주신 말을 전달하는데 그게 이 사람은 딱 찾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줘놓고도 몰라 저 사람 왜 저러는지.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그냥 주님 주신 거 메시지 전달하는 아 그 메시지 나를 향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게 들은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거에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이 사람이 이 빛을 계속 이분들이 찾아가 나를 보러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맨날 뭐 전화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당신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내 죄를 매일매일 고백해서 영원히 그냥 갑붓하고 뽀송뽀송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 걸리는 게 없어. 인간관계도 뭐 이렇게 뭐 막 한 있고 이런 거 다 풀어. 왜? 그런 게 있으면 막 안 나가잖아요. 배가. 이 죄는요. 얼거매기 쉬운 죄. 히브리서에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아 마라톤 할 때요 막 배낭 메고 뛰나요? 요거는 꼭 있어야 돼. 뭐 아니 다 벗는 믿음의 경주 할 때는요 그냥 갑부터게 해야 돼. 저 사람 용서 안 해. 아니, 해야죠. 내가 갑부터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하고 내가 그냥 주님 메시지 주님하고 내가 기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막 용서하면 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혼이 갑붙어져요. 그러면요. 이제 땅에서 좀씩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안 맞아. 하늘나라가 자꾸 막히기 시작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될 때는요. 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이끌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귀한 복음의 약속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아직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시며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며 매일매일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만날 때에도 항상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며 치장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번 한 번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치신 분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이 없는 분들 마음에 성령님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부름에 이제는 내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이제는 하나님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다 있사오니 그리스도 한 분만 소유하는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